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신비아트 공식 어플에 이렇게 벨페골의 지난 퀴즈를 풀 수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 요 정목에 관한 신규 떡밥이 있으면서 또 요 예고편에 축목에 관한 떡밥이 있음과 동시에 또 신비아트 고스톱 카페 신규 유저와 그린 귀신에 관한 떡밥이 있음과 동시에 또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그거 먼저 바로 보고 이어서 신규 귀신 떡밥들 바로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신비아트 공식 채널에 궁수 강림이라면서 강림이가 주인공인 새로운 게임 등장, 이거 바로 보도록 하죠. 활검이 활로 변신? 원터치 활 슈팅 모바일 게임 활빵! 궁수 강림, 궁수 강림 6개 예언 5월 구글 플레이 출시 라면서 여러분들 원터치 모바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살짝 원터치 모바일 게임이랑 활 쏘는 게임 약간 궁수의 전설류 같은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신비한 전용으로 와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막 귀신들 활로 막 잡는 거지 강림이가. 5월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 나온다고 해요. 대박이야. 그래도 바로 해서 여러분들 요 예고편에 있는 떡밥인데 일단 이 예고편에서 피자 박스 요게 구두리가 먹으려고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고편에서 와 피자다 하면서 피자 박스를 여니까 개미들이 피자 박스 안에 개미들을 막 들끓었는데 옛날 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 제가 옛날에 진짜 용돈 겨우 모아가지고 치킨을 샀는데 학원 끝나고 와서 먹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개미가 지나가는 구멍 다 막아가지고 방면을 시켰습니다.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치킨을 샀는데 저랑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네요 여러분들. 피자 다 못 먹게 돼버렸어. 그러면서 으악 개미야 놀라면서 이 중간에 약간 그 엑스트라 같은 애가 으악 내 몸에도 개미야. 마지막에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충목계 모습이 나옵니다. 막 개미 알 같은 게 여기 있네. 엉덩이 쪽에 개미 막 대량으로 만들고 있어. 충목기가 만들어낸 개미들 막 날라댕겨. 오 징그러워 하면서 현우가 으 개미들이야 오지마. 지금 개미들 무리한테 닿은 거 같죠 몸이. 그러면서 약간 막 좀비처럼 감염되듯이 충목기한테 감염이 된 거 같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 눈으로 보니까 오 내 다리에 막 개미가 환각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또 아까 그 엑스트라 개가 자고 있는데 개미 무리가 막 뭉쳐가지고 얘를 덮치는 거야. 이야 살려줘 하면서 이제 개미 군단들이 막 마을 전체를 덮습니다. 와 이 개미도 어찌든 보면 세뇌당한 거 아니야 충목기한테. 이 개미 또 군단 알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 개미들이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이 개미 알로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 개미 알이 까지면서 개미가 나와야 되는데 봐봐요 뿅 아무것도 없어요. 요건 과연 어떻게 애니메이션 진행이 될지. 그러면서 다시 시작된 예언 땅속의 붉은 눈 땅속에서 개미 대량 생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속에 숨어있는 충목기를 찾으러 애들이 또 떠나지 않을까 싶으면서 상당히 징그럽게 생겼네. 안에 혓바닥도 있어. 이야 자 그럼 떡밥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벨페고를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기. 자 집에서 TV를 보던 용빈이가 게을러서 돌보지 않았던 것은? 1번 정원, 2번 물고기, 3번 강아지, 4번 고양이. 이 용빈이가 여러분들 엄마가 아니 강아지 약 좀 주라니까 아 귀찮아요 해가지고 안 줬던 기억이 강아지. 예스 정답이군. 자 두 번째 문제 둘이가 학교 준비물로 잊은 것은? 1번 물감, 2번 체육복, 3번 스케치북, 4번 리코더. 학교 준비물로 잊은 게 물감 아니었고 스케치북 아니었고 4번 리코더 아니었고 체육복이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막 요술로 장난쳤던 기억이 납니다 신비랑 금비가. 그럼 바로 정답은 체육복. Yes. 정답이군. 자 문제 세 번째 둘이가 조별 과제에서 맡은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로봇팔 만들기, 2번 로봇 몸통 만들기, 3번 테이프 붙이기, 4번 재료 모으기. 여기서 요 충목기에 관한 떡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충목기 여러분들 생긴 거 봐봐요. 보시면은 이 손이 하나가 이렇게 집게로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집게 손이 있어. 설마 이 구두리가 만들다 미완성된 이 종이 로봇가 다음에 정목기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둘이가 여기서 맡은 일은 로팔 만들기였죠? 이거를 결국에는 못 졌습니다 애들한테. 1번 정답이군. 자 문제 4번 둘이와 함께 게임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우랑 같이 요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요 게임도 나중에 신비아트 게임으로 출시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약간 슈팅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현우 정답이군.
자, 다섯 번째 문제. 하리가 현우에게 둘이를 찾는 전화는 몇 시쯤에 했을까요? 1번 7시, 2번 8시, 3번 9시, 4번 10시.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아 요거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10시는 너무 늦고 7시 너무 빠르고 그냥 중간? 8시? 찍어! Nope. 아! 틀렸다! 답은? 벌써 10시야! 요거였습니다. 자 문제 여섯 번째. 둘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누구와 함께 탔나요? 1번 할머니, 2번 고등학생, 3번 할아버지, 4번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저번에 나왔던 아주머니고 이 할아버지 얘가 바로 요 벨페고로였죠 여러분들. 선택! Yes. 정답이군. 자 문제 일곱 번째. 둘이가 탄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서 멈췄을까요? 1번 3층, 2번 5층, 3번 6층, 4번 7층. 요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5층에서 멈췄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요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5층. Yes. 정답이군. 자 문제 여덟 번째. 둘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는 사람이 있었다? 둘이가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는 없었죠.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또 휘파람 소리로 둘이를 세뇌시켜서 데려갔죠? 2번 없었다. Yes. 정답이군. 문제 아홉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던 친구는 왜 벨페고르에게 끌려갔을까요? 1번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땅바닥에 버려서, 2번 아이스크림 길에 흘려서, 3번 너무 큰 소리로 통화해서, 4번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으려 해서. 1번 포장지를 땅에 버려서입니다. 요거를 버리고 안 주워갔습니다. 예, 그만큼 귀차니즘이 많다는 건데 귀찮은 애들을 데려가는 귀신이었죠 벨페고르가. 1번 yes. 정답이군. 문제 10번째. 둘이가 최면에 걸려 벨페고르를 따라갔을 때 둘이를 포함해 총 몇 명이 따라갔을까요? 아 요거는 예고편에서 봤죠. 한 명, 두 명, 세 명? 둘이를 포함하여 네 명. 2번 4명? Yes. 정답이군. 문제 11번째. 지하 동굴을 찾은 건 누구였을까요? 1번 현우. 현우가 어떻게 찾아? 2번 레오, 3번 금비, 4번 신비. 레오가 막 냄새로 추적을 해서 갔었죠? 2번 레오. Yes. 정답이군. 문제 12번째. 둘이를 구하기 위해 신비가 쓴 요술은? 방어막 요술을 쓸 리가 없었고, 그리고 시간 되돌릴 요술도 쓸 필요 없었고, 순간이동도 쓸 필요는 없었죠. 구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3번 둘이 여기 갇혀있었는데 용암에 빠지기 직전 올가미 요술로 빠지지마 둘이야! 막 당기면서 구해줬던 기억이. 3번 yes. 정답이군. 문제 13번째. 벨페고르는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으로 최면을 걸까요? 1번 휘파람, 2번 요술지팡이, 3번 최면 눈빛, 4번 마법 웃음. 아니 마법 웃음이라 능력도 있어? 벨페고르 숨겨진 능력까지.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휘파람으로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 막 휘파람 불었던 기억이. 1번 yes. 정답이군. 문제 14번째. 벨페고르가 귀걸이를 차고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번 양쪽, 2번 한쪽, 3번 한쪽에 두 개 이렇게, 4번 귀 위에다가. 일단은 3번하고 2번은 아닌 것 같고 1번 4번 중에서 고민이 되는데 요거는 1번? Yes. 정답이군. 찍었어. 문제 15번째. 벨페고르를 물리치기 위해 소환한 합체 귀신은? 1번 벽수기 악창귀, 2번 슬렌더맨 구명이, 3번 벽수기 슬렌더맨, 4번 악창귀 슬렌더맨. 4번이랑 1번도 나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악창귀랑 벽수기 합치면 엄청 유연하고 힘센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 정답은 근데 3번이었죠. 벽 슬렌더맨 요 모습.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 벽수기들의 모습. 3번 yes. 정답이군. 문제 16번째. 벨페고르의 지팡이는 무슨 색일까요? 1번 검은색, 2번 붉은색, 3번 보라색, 4번 파란색. 다양한 색깔의 벨페고르 지팡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파란색, 보라색은 아니고 약간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눈에 띄었던 색깔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번 검은색. No. 빨간색이었다. 또 바로 해서 문제 17번째. 벨페고르는 누구든 정직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정직하게가 아니라 게으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이 정직하게는 아니다. 아니다? Yes. 정답이군. 자 문제 18번째. 달라진 둘이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학교 그때 토요일날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방 청소도 했고 공부는 아직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인데? 3번 yes. 정답이군. 문제 19번째. 둘이가 부지런하게 학교 간 날은 일요일이었다? 아 토요일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이거 헷갈리는데? 아니다. Yes. 정답이군. 토요일이었어. 문제 20번째. 벨페고르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1번 뜨거운 용암 공격, 2번 공포의 챗바퀴, 3번 공포의 휘파람. 이게 필살기인가? 4번 요술 지팡이. 필살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뜨거운 용암 공격 요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림이가 물 공격으로 상쇄시켰던. 예. 이거는 그냥 능력일 것 같고. 1번 yes. 정답이군. 나이스.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18문제 상당히 많이 맞춰버렸습니다. 이 이번 퀴즈에는 상당히 다양한 또 떡밥이 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신규 퀴즈들 떡밥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신지 댓글에다가 추가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기까지 뿅!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